저는 교육이 어려워서 사교육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이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대학생 멘토인데요. 공부는 물론 생활 전반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대학생 20명과 중고등학생 20명이 사제에 연을 맺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 공부도 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담과 조언을 나누기도 합니다. 평탄하지만은 않은 그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형, 누나, 언니, 오빠로서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대학생 멘토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나이가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지 않은 형, 누나들이니까 말뜻이 좀 더 이해되고 잘 될 것 같아서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종로구는 오는 9월부터 멘토링 대상 학생을 200명으로 늘리는 등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